that the rain is slowly pitter-patting. We are lost inside our lover's nest. We don't need the world, we just need us. What if we'd stay like this forever? These wine-colored da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앞부분에서 예쁜 척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또 이 유행이라면 또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이 트렌드세터 제이미가 2023년 FW 유행 컨셉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입은 룩이랑 꽂아놓은 요 귀지랑 요 머리카락에서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느껴지신다고요? 제 실수죠.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올드머니 룩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귀티나는 가을 메이크업입니다. 여름까지는 너무나도 이 제이미 취향인 Y2K나 리본 주렁주렁주렁 달아야 되는 발레코어 룩이 또 유행을 했잖아요.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되는 2023년 가을 겨울에는 올드머니 룩이라고 그 상류층들의 고급진 소재들로 이루어진 샤리리 떨어지는 옷감, 떨어지는 핏, 미니멀한 룩 있죠. 메인 컬러로는 주로 뉴트럴 컬러랑 베이지 컬러로 둘러싸여서 그런 깔끔한 패션 스타일 있죠. 진짜 쫓아가기 되게 힘드네요. 아무튼 고급진 아우라를 풍길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자고요. 언니, 백화점 브랜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저는 오늘 무신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메이크업 해볼 건데 백화점 제품들이 몇 개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질 좋은 가성비템들로 아주 고급지게 꾸며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제가 스킨케어는 다 해왔고 바로 베이스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가장 귀티나 보이는 부분이 피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오늘 좀 피부 표현에 집중을 할 건데 파아못들도 쉽게 티나 보이는 올드머니 룩에 맞는 그런 피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아이템들을 잘 가져왔어요. 먼저 무신사에서 파는 연작 스킨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을 사용해줄게요. 이 연작의 베이스가 리치한 앰플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건성분들이랑 수부지분들 환장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아무튼 이게 파운데이션이며 쿠션이며 피부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베이스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세미매트한 베이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게 피부에 예쁜 광을 샥 연출해주거든요. 스킨케어 엉망으로 해도 얘를 바르면 스킨케어 정말 잘한 것처럼 피부 표현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얘를 한번 슉 얇게 깔고 두들겨서 밀착시켜줄게요. 피부에 광이 지금 샥 돌죠. 자, 이제 바로 쿠션을 사용해 볼 건데 찐템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사실 오늘 이 영상이 요 제품의 광고 영상인데 굳이 광고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연작을 발라놓은 이유도 그렇고 제 찐템! 이 자빈드서울 쿠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2023년 유행하는 올드머니 메이크업에서는 귀티나 보이자고 해서 번쩍번쩍 괴기름이 돌고 막 윤광이 그냥 뾰족뾰족 글로시하게 도는 그런 피부 표현도 아니고 버석버석 그냥 착 달라붙은 느낌의 매트한 피부 표현도 아니거든요. 되게 잘 먹고 잘 산 듯이 내 피부 마냥 좀 두껍지 않고 얼굴에 또 착 달라붙으면서 피부 결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결광 매트. 사실 이런 귀티나는 결광 매트 피부 표현을 해줄 제품을 우리 무신사에서 찾아보셔도 자빈드서울 쿠션이 적합하거든요. 자빈드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21호인데요. 이미 올영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도 1등 해보셨고 무신사 뷰티에서는 이미 베스트 랭킹에서 놀고 계시고 쿠션을 딱 3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 최애 쿠션 베스트 5 자리 하나를 양보 안 해주는 제 정말 찐템입니다. 먼저 이렇게 퍼프에 한 번 딱 찍고 한 번 두 번 손등에 걸어내신 다음 피부에 한번 딱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두들기면서 펴발라주시면 돼요. 굉장히 얇게 올라가죠. 이 쿠션 텍스처가 진짜 촘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얇게 발리면서 커버가 꼼꼼하게 잘 되는 쿠션이에요. 이 멘트를 이 쿠션 추천하면서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화알못들도 귀티나는 베이스를 그냥 이렇게 몇 번 두들겨서 연출할 수 있는 쿠션이거든요. 여름 지나고 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쿠션 좀 잘 맞으실 것 같고 저 같은 수부지분들은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건성분들도 기초만 탄탄히 잘해주시면 광 싹 나면서 예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형이 너무 얇아서 이렇게 코 옆에도 웬만하면 피부결 정리만 잘해주신다면 진짜 안 끼고 텍스처 자체가 얇은데 쫀쫀하면서 촉촉해가지고 요철이랑 피부 모공 이런 굴곡진 부분을 아주 매끄럽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지금 제가 한쪽 발랐는데 피부 차이 보이시죠?
제가 정말 얇게 도포해가지고 펴발랐는데 커버력도 장난 아니에요. 나는 이 쿠션 너무 찐템이라서 사실 이렇게 똑같은 멘트하면서 추천하기도 너무 민망해 죽겠어. 아니 자빈드 서울에서도 이 쿠션 이후로 쿠션 잘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 이 쿠션이 너무 자신이 있는 거야. 재구매 사용자도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자빈드 서울? 뭐 그런 나 같은 인간들이겠지 뭐. 제가 지금 쿠션을 다 발랐는데 피부 표현 느낌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쿠션 하나로 이렇게 귀티나 보이는 결광 속광 매트를 연출할 수 있다니까? 미쳤어. 오늘따라 피부 표현 왜 이렇게 예뻐? 아 이렇게만 나가도 되겠어. 귀티나 보여. 그리고 21호 컬러는 지금 한번 사용을 해줄 건데 얼굴 안쪽 살짝 이 볼륨이 꺼진 부분에 레이어링 해주면서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 거예요. 이 쿠션이 되게 얇은 텍스처인데 고밀착 고커버 쿠션이라서 한번 찍어서 펴발랐는데 다 펴발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 표현이 절대 두꺼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링을 차곡차곡 해도 커버가 더 잘 되면 잘 됐지 얇게 올라간 느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한번 레이어링을 할게요. 자 베이스 그냥 뚝딱 끝났습니다 여러분. 밀착력도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쿠션 이 찐템을 하필 오늘 광고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무신사 브랜드 기획전으로 이 자빈드 서울이 단 300개 한정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우치로 너무 들고 다니기 좋은 PVC 미니백이랑 파운데이션 팩트 15g 리필까지.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고 추천했던 섀도우도 되고 아이프라이머도 되고 치크도 되고 아이브로우에도 쓸 수 있고 아무튼 멀티버스 최강자인 이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2종까지 기획 세트로 구성되어 나왔어요. 이 미니백 너무 귀엽잖아. 곧 추석에 여행 갈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미니백 너무 유용하지 않나요? 미우들 진짜 제 추천템 꽉꽉 들어가 있는 기획 세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광고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어바웃톤 파우더 사용할 건데 이것도 무신사의 뷰티에 이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성비 팩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비교하자면 유명한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이 팩트랑 견줄 수 있는 가성비템 어바웃톤 팩트를 사용할 건데 하도 써서 이렇게 빵꾸난 거 보이시죠? 아주 얇게 발릴 수 있는 이런 모양의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서 골고루 묻혀가지고 피부를 지금 이 광을 어떻게 놓쳐? 결광을 절대 버리면 안 되니까 T존 부분이나 이마 부분에 유분기가 없어야 되는 부분에 살짝 올리기만 할게요. 쉐딩 같은 경우에는 코옥대가 어딨는지 보일 정도로만 쓸어주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둥글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쓸어주세요. 그윽하게 메이크업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코쉐딩을 일단 얇게 이렇게 깔아놓고 나중에 아이 메이크업 다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수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쉐딩 컬러는 웜쿨 섞어서 얼굴 외곽 쳐주시고 그리고 여기 귀족 턱 부분 있죠? 턱선 라인 좀 살려주셔야 돼요. 광대까지 좀 그윽하게 들어오도록 할게요. 너무 딥하게 말고 광대까지.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또 다른 제 찐꿀템 사용하고 섀도우 보여드릴 거예요. 자빈드 서울의 윙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기획전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프라이머. 자빈드 서울 아이프라이머에는 총 11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 따라서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쉐이드는 06호 라이트 토프. 요런 토프 컬러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토프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게 섀도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프라이머예요. 이게 이렇게 눈에 이 제형이 쫙 올라가면 눈가 주름 블러 처리 싹 되면서 색감이 되게 예쁘게 입혀지거든요. 이 위에다가 섀도우 싹 올리면 그 섀도우의 색감도 아이프라이머의 기능으로서 싹 살려주고 섀도우의 지속력도 엄청 지속력을 높여주거든요. 고급진 메이크업 해놨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또 눈에 유분기 폭발해가지고 섀도우 다 번지면 또 그것도 속상하잖아. 그래서 프라이머 굳이 한번 얇게 깔아줄게요. 제가 근데 사실 이 프라이머는 몇 번이고 릴스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예쁘거든요. 섀도우도 뭉칠 수 있고 컬러감이 텁텁해질 수 있어서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쌍꺼풀 라인 두 번, 세 번만 찍고 픽싱 되기 전에 핑거팁 브러쉬나 손가락으로 펴발라만 주셔도 눈가에 있는 요철이랑 주름 싹 잡으면서 은은하게 색감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쫙 지금 광택감이 도는데 이게 픽싱이 되면 샥 블러 처리가 됩니다.
사실 은은한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원 컬러로 아이섀도우 하시는 분들은 얘만 발라주셔도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일부러 오늘 은은한 요 라이트 토프 컬러를 발랐는데 색감이 좀 티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드머니 룩 메이크업에서는 요 두 가지 컬러도 추천합니다. 이거는 뉴트럴 너츠 컬러고요. 너츠 색상의 브라운 컬러 웜톤 분들에게 추천하고 요거는 뉴트럴 모브 이거는 웜톤 말고 쿨톤 분들이 이번 2023년 가을 메이크업에 쓰기 좋은 색상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감 봐, 미쳤죠? 눈 언더에도 발라주는데 눈 언더 바르실 때도 양 조절 주의하시면 됩니다. 눈 언더에 깔아주실 때는 진짜 브러쉬 필수. 손가락은 정교하게 발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팔레트 소개합니다. 오늘 요거 사용할 거예요. 페리파라의 금쪽이는 왜 가을밤이 좋아? 라는 팔레트 컬러고요. 작년 FW 시즌에 낮춰서 나온 페리페라 팔레트인데 저는 토프 브라운 컬러랑 살짝 분홍빛 또는 매트 섀도우 사용해서 되게 언더에 애교살 라인에 음영 긋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로 은은하게만 음영감 주듯이 애교살 라인 잡아주시면 아이메이크업이랑도 되게 잘 어우러지고 자연스럽게 애교살 영역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프라이머로 올려줬던 비슷한 매트 섀도우랑 로즈 컬러가 살짝 도는 베이지 컬러를 섞어서 많이 털어내가지고 쌍꺼풀 라인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겹 쌓아 올릴게요. 뒤쪽 음영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지금 아이 프라이머 때문에 발색력이 조금 더 선명하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섀도우가 브러쉬에 많이 묻어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윽한 느낌으로 살짝 깔아놓으시고 컬러 사용만 해서 언더에 같이 올릴게요. 한 번만, 막 진하게 말고 이렇게 살짝 그윽하면서 아우라가 풍기는 느낌을 연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팔레트 속에 요 컬러, 요 팔레트 속에 유일한 습식 섀도우거든요. 요거를 발라줄 건데 좀 많이 덜어내서 눈두덩이에 윤광을 살짝 주듯이 눈 가운데서부터 살짝만 쓱 한 겹 깔게요. 절대 눈두덩이가 막 블링블링해지는 게 아니라 고급진 느낌의 윤광처럼 마무리되는 섀도우거든요. 언더에도 이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앞머리 가운데서부터 앞까지 아이라이너는 뮤트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할 거예요. 컬러로 약간 꽉꽉 채우기보다는 군데군데 점 찍듯이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싹 연출을 해줄게요. 섀도우 진한 컬러들로 아이라인 블렌딩하면서 살짝 꼬리를 빼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라인감을 쓱 빼주고 아이라인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그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컬러만 사용을 해서 라인 끝에서부터 살짝 삼각존 부분에 음영감을 한 번만 싹 줄게요. 언더 위주로. 동일한 컬러 사용해서 이 눈 뒤쪽 위주로 살짝만 음영감 싹 쌓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섀도우 마무리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뷰러를 꼼꼼하게 해봅시다. 마스카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속눈썹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아이돌 속눈썹 느낌보다는 그윽한 느낌으로 속눈썹을 연출할 거예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느낌의 낱개 속눈썹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미의 속눈썹이고 요거는 V32 요런 모양입니다. 총총총 붙여주면은 굉장히 빈약한 속눈썹을 예쁘게 채워주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속눈썹 붙여왔는데 마스카라는 이 애쉬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할 겁니다. 블랙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의 컬러인 애쉬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고요. 오늘 메이크업 자체가 좀 토프 컬러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애쉬 브라운 컬러를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그냥 브라운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속눈썹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변덕스러운 제이미가요. 죄송해요. 라인감이 살짝 만족스럽지 못해서 아이라인만 조금 옆으로 뺄게요. 눈 점막에 사용했던 컬러로 눈매 따라서 얇게 이렇게 샥 뺍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 샥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 자, 이렇게 언더 속눈썹도 컬링해주셨으면 마무리 끝!
블러셔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블러셔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빈드 서울 아이프라이머 사용할 거예요. 저는 뉴트럴 너츠 컬러 사용할 거고요. 혹시 이런 아이프라이머를 블러셔에 사용하시기 좀 부담스럽다면 오늘 사용하실 립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얼굴 외곽 위주로 살짝만 올려줄게요. 살짝만. 아주 양 조절 잘해가지고 얇고 넓게 펴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가을 웜톤 분들한테는 진짜 찰떡일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린 장미 컬러의 블러셔 한번 사용해줄게요. 네이밍의 헤일로라는 색상인데 함께 감싸면서 얼굴 안쪽까지 쓱 텁텁한 브라운의 느낌을 중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블러셔 이렇게 아름답고 꼼꼼하게 연출을 하셨다면 나스의 라이트 리플렉팅 프리즈매틱 파우더거든요. 컬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무신사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파우더인데 컬러 코렉팅을 할 수 있거나 좀 하이라이팅 기능이 있는 파우더예요. 이게 이제 좀 고금리 메이크업하기 좋더라고요. 얇은 브러쉬로 광대 라인에 싹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파우더? 근데 진짜 은은하게 근데 피부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광이라 해야 되나? 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쨍하면 안 되고요. 약간 올드머니 룩에서는 글로시한 것도 아니고요. 그 립이 너무 매트한 것도 아니고 약간 윤기가 살짝 도는 느낌의 좀 뉴트럴 베이지 컬러, 누디 립, 약간 살몬 컬러 이런 부드럽고 차분한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립 라이너는 비바이 바닐라의 누드 오트 컬러 가져왔어요. 90년대, 80년대 떠올려지는 이런 컬러거든요. 컬러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요 느낌대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사용한 블러셔 같은 거로 좀 뭉개주셔야 돼요. 딱 발라놨을 때보다는 훨씬 얼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거든요. 립 베이스로는 무지개 맨션의 누디 컬러 바를게요. 이거는 무지개 맨션 신상인데 아 이거 무신사에 없던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부드러운 살몬 컬러거든요. 살몬 베이지 컬러. 이번에 무지개 맨션 이 립스틱이 잘 뽑혔더라고요.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다 부드럽고 이렇게 제형감도 굉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무신사템이 나오는데 네이밍에 이름이 너무 어려워 ABID 어바이드 컬러인데 실제로 보면 좀 브라운기가 많이 섞인 광택감이 있는 뉴트럴 베이지 컬러예요. 입술에 올리니까 그렇게 안 쨍하죠. 아이브로우는 에스쁘아의 라이트 토프. 정갈하게 그려줘야 돼요. 정갈하게. 그래서 올드머니 메이크업 할 때는 눈썹 브로우 오빠 다녀와야 돼. 브로우바 다녀와서 눈썹이 다 청소돼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는 하이라이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하이라이터는 오프라 하이라이터예요. 이것도 무신사에 있더라고요. 이걸로 메이크업 마무리 할 건데요. 끝이랑 그 입술산 살짝 광택감 나 보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눈 앞머리 점 찍듯이 광 살짝 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수. 오늘 의상이랑 퍼펙트하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메이크업도 올드머니 룩 입을 때 이 메이크업 해볼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아무튼 오늘 이 제이미가 올드머니 룩 메이크업 맛있게 말아보았는데 우리 미우들은 어떠셨는지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제 올드머니 룩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괜찮았다 싶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